환경보수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의 60억 증액 반영으로 충청북도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며 도민 공중위생 및 수질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하수도 시설 국고 보조 사업 내역 조정을 통해 증액된 사업은 하수관으로 정비 사업, 하수 처리장 확충 사업,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 등 도민의 생활 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미호강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비가 7.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약 4배가량 증액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적기 추진할 수 있게 되어 25년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방류수 수질 기준, 하천 수질 기준에 맞춰 3등급에서 2등급 이하로 처리하며 방류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탄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도는 2023년 하수처리장 확충 등 7개 사업, 148개 사업장에 2,999억 원이 투입돼 하수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을 수시 방문하며 사업별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청정충북, 맑은물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